혹시 네. 저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그 문제 제한 시간이 5분이었잖아요. 5분입니다. 3분으로 해서 제가 풀면 혹시 동전을 하나 더 주실 수 있어요?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왠지 알아? 저 피디님이 주우재한테 약간 그 자격지심이 좀 있어. 왜냐면 저 서울대, 아, 서울대, 서울대 출신인데 서울대 공대 진짜 고민해갖고 문제를 갖고 왔는데 주우재가 한 방에 풀어버렸어. 아.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작정을 하고 문제를 갖고 그치. 왔을 거야. 아 진짜. 참고로 주우재 씨 문제는 세 개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. 와. 아. 이기려고 이번에 이기려고 어떻게든 좀 해보고 싶어서 가져와 봤는데요. 사실 이거 안 해도 되거든. 네. 근데 잠깐만. 자기의 문제를 증명하고 싶은 거야 지금. 대신 그 세 개 중에 가장 쉬운 거 드리겠습니다. 오케이 알겠습니다. 아 저 자존심 아. 아 이렇게까지 싫어하시는 건데 왜 방송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, 근데? 야, 우리도 같이 하기로 약속하고 나서 재수없는 거 알았어요. 약간.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. 이제. 이 지식인들과의 그 싸움이 있나 봐. 자, 갑시다. 자, 3분 정확히 세겠습니다. 자, 문제 드릴게요. 자, 주우재 할 수 있어. 문제 드리겠습니다. 에이씨. 주세요. 1이다, 1. 저, 이게 뭐야? 저, 잠깐만. 이게 뭐야? 이게 저 처음 보는 시기인데 이거는 얼마나 내용이 많으면 글씨체 자체가 작아졌는데 지금 아 양아치 PD 이게 뭐 이걸 어떻게 3분 거야? 안에 풀어요? 백호 씨 문제 풀 때랑 좀 다른 느낌이에요. 완전 달라요. 주우재 되게 멋있다. 야 와 주우재 진짜 멋있다. 수학이라고 하면 숫자가 들어가지 왜 글이 써져 있고 그러니까 글이 써져 있으면 민식이가 3,000원을 줬다. 3,000원으로 두부 1,000원짜리 사고. 그다음 길 가는 길에 과자를 800원치 샀다. 그럼 남은 돈이 얼마일까? 1,200원. 그렇지. 이 정도면 되잖아요. 어, 이 정도지. 이게 수학이지. 저런 뭐 우리 대화 잘 되지? 어, 너무 잘 돼요. 너네 파트너였어. 이름 지었어요. 그래서 나는 사칙 연산. 나 연산이. 연산은 사칙이. 사칙이. 그래. 너는 아까 차에서부터 둘이 되게 잘 어울렸어. 그러니까. 어쩐지 말이 통하더라고. 음이 아닌 정수가 ABC가 등식. 등심. A. 정수는 에이, 정수기 지금. 냉수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정수로 나오죠. 그렇죠. 몇 분 남았어요? 자, 1분 반 남았습니다. 네. 많이 남았어. 플러스 1이면 64. 64, 256이라고 치면 정답! 네. 우와! 정답! 네. 우와! 아, 지금 요것도 제가 얼추 그냥 해보는 건데 네. 지금 요거는 요거 말고는 더 나오려면 숫자가 너무 커져야 되기 때문에 114로 하겠습니다. 114요? 네. 정답은? 틀렸습니다. 아~ 아니에요? 네, 틀렸습니다. 아~ 아니에요? 네. 뭐 얼마예요? 정답은 217입니다. 에? 뭐, 잠깐만요. 한 뭐라 114요? 전혀 접근성이 다른다. 저거 그냥 아! 전혀 접근성이 다른다. 저거 그냥 아! 아 왜? 아, 아쉽게 틀리셨습니다. 나도 와, 0을 놓쳤어. 나는 의미 아니라 그래서 양만 생각한 거예요.